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오, 한정 위원장이 홍 시장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권에서 홍 시장에게 전당대회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한동훈 때리게 할 거면 아예 나와서 붙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당을 구하겠노라 이러고 한동훈과의 권권일척의 승부를 벌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오, 두 사람 나오면 흥행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대구시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이 지자체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자체장과 당대표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겠죠. 찾아보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동훈 때리기 그만해라 이런 취지예요? 네, 당내에선 홍 시장 잘한다는 목소리가 많진 않죠. 정치인 홍준표의 효용이나 씀씀이, 이것이 거의 이제는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홍 시장,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SNS에서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었다, 뻔뻔한 얼굴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 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찰의 유감? 왜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올 1월 피습당한 직후에 경찰이 전담보호팀을 구성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경호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 경찰은 왜 경호를 중단한 걸까요? 네, 취재해보니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당대표의 경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경호 규칙에 전현직 대통령 후보는 있지만 정당 대표는 없어 규정 없이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요. 총선도 끝났는데 민주당 대표만 경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생 치안 인력을 정치인만 보호하는 데 쓸 수 없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자, 지금 당대표 경호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총선 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가동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 배현진 의원 등이 정치인들 피습이 잇따르자 예방 차원에서 전담팀을 꾸린 거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 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습 전엔 이 대표 주변에 이렇게 근접 경호가 없었지만 피습 후엔 경찰이 근접 경호를 했고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 경호 역시 강화됐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 근접 경호가 사라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제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 주변을 보면 경호원들이 있죠. 귀에 경호 장비 꽂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네, 민주당이 꾸린 자체 경호팀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가동됐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근접 경호를 해야 할 정도로 민주당에겐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데요. 정치권엔 이런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